형님 뜻 따르지 못해 죄송합니다. 절대 여리 씨랑 헤어지는 일 없을 겁니다.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. 밖에서 남자들 둘만 보내. 손녀리가 마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. 홍지원이 우리 봄이 입양한 이유 알 것 같아요. 봄이를 그런 목적으로 입양했을 리 없어. 아닐 거야. 최미희가 누구야? 혜주야. 최미희가 누구냐고. 두 분이 무슨 일이십니까? 박사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.